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그래니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지난번에 실패한 익스트림 난이도로 도전을 해볼 건데요. 자, 그런데 오늘은 그냥 도전하지 않습니다. 뿅! 자, 오늘은 타이머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. 자, 1시간 안에 익스트림 난이도를 못 깬다? 그러면 곤지암급으로 무서운 폐가에 가서 곰인형을 놓고 오는 벌칙을 진행하도록 할게요. 벌칙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을 것 같죠? 하지만 그럴 일 없습니다. 왜냐면 오늘 가볍게 깰 거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익스트림 난이도 1시간 챌린지 바로 진행하도록 합시다. 이거요, 보니까 무조건 석궁열쇠 먹어야 돼요. 1시간 안에만 깨면 됩니다. 처음에 석궁키가 나와야 돼요. 안 나오면 답 없습니다. 안 나오면 그대로 죽어요! 오케이. 어차피 이거 석궁키 못 먹으면 절대 못 깹니다, 이 난이도는.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나가서, 아, 광고야! 시간 없다, 지금! 마. 오케이. 제발, 이번에 바로 석궁키 나와줘야 되는데. 제발 나와라. 오, 오케이! 숨어야 돼. 에! 그래, 이 석궁키 나왔으면 끝이지, 뭐. 아, 근데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되죠? 아, 지하실로 파고드는 게 나으려나? 지하실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. 지하실로 갈게요. 바로 지하실로 갑니다. 여기 문 닫고요. 아, 문도 못 닫았다. 문 못 닫았다. 됐어. 이거 아주 이 정도면 할 수 있어요. 아, 느낌 좋다. 초반 페이스 아주 좋아요. 오늘 이거 무조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익스트림 모드에서는 할머니가 15초밖에 안 죽기 때문에 무조건 할머니 보내고 가야 돼요. 와, 벌써 5분 지났어? 시간 실화냐? 아, 이 할머니 빨리 와야 되는데. 야, 큰일 났다. 그걸 못 먹냐, 왜? 아, 열받아. 집착해라, 휴지야. 아직은 괜찮아. 이번에도 지하실로 파고들게요. 와, 진짜 속도 미쳤다. 석궁키를 주세요. 맛있게 먹습니다. 어? 야, 석궁 어디 갔어? 어? 야! 아니,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니, 석궁이 증발했어요, 증발을. 와, 이거 말이 되는 상황이야? 아, 첫 판에 먹고 기분 개 좋았는데. 아, 버그 걸렸나봐. 안 되겠습니다. 다시 껐다 켤게요. 좀 애매하다, 이거. 오케이! 나왔다. 빨리 먹어. 시간 없다. 할머니 올라오기 전에 문 닫고. 아! 이렇게 빠르네. 하, 익스트림 진짜 너무 빡세요. 이제 하드보다 더한 놈이에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지하실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. 최대한 빨리 내려가서 문만 닫으면 되거든요. 가자. 와, 왔다. 자, 일단 석궁 빨리 벗고요. 할머니가 귀가 오지게 밝거든요. 야! 아, 왜 먹질 못해? 강행 돌파합니다. 바로 뚫고. 아, 망했다. 망했어요. 벌써 4일차야? 뭐야, 나 석궁 오버야. 맘먹었어. 아, 근처에 있거든요, 할머니. 제발 석궁 한 번만 써보자. 살살. 아, 이게 화면이. 오케이. 와봐. 들어와! 아, 큰일 났다. 오, 뭐야. 오, 맞았네. 오씨, 깜짝이야. 오, 너무 빨리 써가지고 못 맞춘 줄 알았어요. 1, 2, 3, 12, 13, 14, 15. 할머니 부활했습니다.
이거를 계산 잘해야 돼요. 자, 왔어. 뭐야? 페이크야? 페이크야? 페이크 뭐야? 와, 문 열고 반대쪽으로 오는 거 봐요. 소리 났어요. 아, 여기서 어그로 끌어서 잡아야겠다. 그게 훨씬 안전하겠어요. 애매한 위치에서 잡는 것보다 여기서 어그로 끌어서 잡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봐봐, 봐봐. 와, 근데 벌써 20분 지났어? 조준하시고 쏘세요. 잡았나? 그렇지.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벌칙에 걸려서 가게 되는 폐가가 어떤 곳이냐면, 제가 군대 있던 시절에 간 곳인데 거기에 제가 순찰 도다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이거 잘못하면은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. 아우씨, 망했네. 할머니 부활하는 거 보고 여기서 한번 맞춘 다음에 드라이버 맞춰서 떨구게 하겠습니다. 자, 떨어뜨립니다. 아, 이걸 못 맞춘다고? 망했다. 괜찮아요, 괜찮아. 진짜 어떤 느낌인지 감 왔어요. 석궁 컨트롤만 조금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침착하게 문 닫고 나와! 나오라고! 올 겁니다. 자, 바로 나가서 1, 2, 14, 15. 어? 아, 어떡하지? 이번에 왼쪽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석궁키 먹고 드라이버 떨궈 놨거든요? 아, 이거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나? 모르겠다. 가자. 왼쪽으로 뚫고 갑니다. 오 마이 갓! 으아! 아! 왼쪽, 오른쪽. 인성존 실화냐? 자, 왼쪽 아래로 조심스럽게. 아이고. 아, 도대체 저렇게 까는 게 어딨어? 아, 몰라. 바로 간다. 왼쪽으로 갈 거예요. 나와. 아! 아, 제발 그 폐가만은 안 돼요. 저 여러분 진짜 거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. 곤지암급이야, 진짜. 제가 벌칙 걸긴 했는데 진짜 솔직히 이번에는 연습도 하고 성공할 것 같아서 일부러 센 걸로 건 거거든요. 아, 근데 슬슬 이제 분위기가 좀 세진다. 할머니 잡아야 돼. 아, 왜 석궁을 먹어도 쓰질 못하니. 그 다음에 석궁 먹어서 아이템을 이쪽으로 다 갖고 올게요. 하나하나씩 합시다. 이거 진짜 침착하게만 하면 돼. 휴지야, 이너피스를 유지해라. 진짜 버그레니. 이게 또 사라져? 할머니가 지금 반대편에 있어요. 반대편에 있을 때 빠르게. 와, 나무 총알 한 발이야. 아, 이번 총알까지 사라지면은 못 깬다고 보면 돼요. 오셨나요? 아, 열받아. 이거 석고기 두 번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. 17분 남았네. 일로 와. 맞짱 떠. 할머니, 맞짱 뜨자. 아, 망했어요, 이거. 답 없습니다. 지하실.
할머니 왜 안 나왔어요 아직도? 한번 잡자, 한번 잡자. 아! 아, 그냥 어로 끌렸을 때 바로 쐈어야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. 아, 6분 남았어요. 2분 남았어! 내 목숨도 2분이 남았다. 바로 지하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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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려가자. 돌을 해 먹고. 자, 하여튼 먹었어. 와, 50초. 아, 네. 이거 자, 배터리 한번 껴 보자. 꼭 그렇게 날 폐가로 보내야만 속이 후련했냐? 속이 후련했냐? 아, 덤벼. 내가 슬프게 해줄게. 쇼!